경기도 의정부시청에 위치한 한 카페는 맛있는 커피를 판매할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그들의 취업과 자립을 돕고 있는데요. 새로운 꿈과 도전을 위한 소중한 공간을 정은성 기자가 소개합니다. 의정부시청에 위치한 카페입니다. 2012년 시 공무원의 휴게 공간으로 문을 연 이 카페는 현재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장애인 부모연대 의정부시 지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의정부시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마련된 일터는 12년 동안 이곳 단 한 곳뿐입니다. 발달장애인이 일하기 위해 수련을 할 수 있는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. 발달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카페인데요. 의정부시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카페일 거예요. 실제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의정부시청에서도 나는 카페 그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다가 발달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나 만든 거거든요, 카페로. 근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카페였지만 이 친구들을 고용할 수 있는 카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.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은 당사자들의 사회생활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찾아 배웁니다. 발달장애인이 그들의 특성을 이해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.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아이들보다 하루 더 사는 거. 그거는 그 친구들이 이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할까,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마음이잖아요.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.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현실적 문제이지만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도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입니다. 발달장애인의 사회생활 지원, 우선 되어야 할 일은 그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입니다. 그들의 삶을 지원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회로의 변화를 가족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